다섯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쿼드로 레드럴즈입니다.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것을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인 세그먼트 4개가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입니다. 그죠? 이때 이 두 개 인접한 각을 컨젝티브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 혹은 A와 D죠. 그러면 인접하지 않은 하나의 각이 남죠. 그것은 이제 opposite ang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C 사이가 opposite이 되고 B와 D 사이가 opposite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쿼드로 레드럴 중에서 특별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거는 트랩조이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랩조이드가 있고 다음에 패러렐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뭐라고 하나요? 등변사각형이라고 하나요? 패러렐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렉탱글은 네 각이 다 직각인 경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직각인데다가 길이도, 사이드의 길이도 같으면 스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럼버스는 두 개 이 위에 것과 아래 것, 이 두 개가 평행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도 평행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 길이도 같은 거죠. 그것을 럼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으로는. 패러렐로그램은 이 두 변이 다 평행한 겁니다. 얘와 얘가 평행하고 얘와 얘가 평행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패러렐로그램에서 렉탱글과 롬버스가 이 집합 속에, 그러니까 패러렐로그램 중에서 렉탱글과 롬버스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고 이 렉탱글과 롬버스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는 것이 스퀘어가 됩니다. 그죠? 요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죠. 왜냐니까 이 딱 자르면 삼각형 두 개로 만들잖아요. 근데 삼각형은 180도죠. 내각의 합이. 따라서 180 곱하기 2, 360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미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패러렐로그램의 opposite side는 congruent하다 말은 이제 패러렐로그램에서 요 녀석 AD와 BC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하고 그리고 AB와 DC가 평행하고 AB와 DC가 평행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통칭해서 패러렐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AB와 DC, 그러니까 AB와 DC는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D와 BC 역시도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라인 세그먼트 AB is congruent to 라인 세그먼트 BC.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AB is equal to DC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 기호, congruent 기호와 equal 기호가 언제 쓰이는지, 쓰일 때 이 AB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opposite angles of a parallelogram are congrue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A, 각 A의 opposite angle인 각 C는 서로 각의 크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D와 B는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것도 증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도 또 있어요. 근데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consecutive angles of a parallelogram are supplementary. 무슨 말이냐니까 각 A와 각 B를 합치면 180도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와 D를 합쳐도 180도가 되고 D와 C를 합쳐도 180도가 됩니다. 왜 그런지도 다 이건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니까 이 길이를 라인 세그먼트 DC 길이를 좀 늘리세요.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AB도 늘리고 그리고 AD도 늘립니다. 그리고 BC도 늘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샵 형태가 되겠죠. 샵 형태가 되면서 각각의 각들 간에 서로 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각 D와
앵글 D와 앵글 B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앵글 A와 앵글 C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거 있죠. 얼터니트 앵글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면 바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X면 얘도 X가 되고 서로 가위같게 되고 그리고 A와 각 A와 각 B를 합치면 180도가 되죠. 왜냐하면 서플멘터리 앵글이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180-X가 됩니다. 요걸 써 증명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샵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번 딱딱 맞춰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곤의 앵글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펜타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것을 펜타곤이라고 그러고 여섯 개 있으면 헥사곤이라고 그러고 여덟 개 있으면 옥타곤 그리고 열 개가 있으면 데카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옥타, 헥사, 펜타, 펜타도 있을 텐데 여기 있냐? 펜타 그리고 데카 이건 다 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옥타는 8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어는 다리가 8개라서 옥토퍼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헥사는 6이라는 뜻입니다. 이 각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삼각형을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내각의 합은. 펜타곤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그리고 헥사곤일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따라서 4 곱하기 180 돼서 720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180도 곱하기 n-2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트래프조이드라고 하는 이 사각형 형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한 쌍의 사이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한 쌍은 평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그럼 얘의 면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니까 이렇게 한번 딱 끄어보는 거죠. 나눠버립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밑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름목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1 h 가로 열고 b1 더하기 b2 이러한 공식으로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ABCD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ABCD가 패럴렐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평행한 거죠. 이걸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얘와 얘가 평행하고 얘와 얘가 평행한 거죠. 그런데 얘의 각도가 1하고 얘의 각도가 1합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는 각기 A, 앵글 A와 앵글 C의 매점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말이잖아요. 얘와 얘는 그러면 같아야 되겠죠. 각이 그죠? 크기가. 따라서 이런 공식이 가능하고 따라서 X는 10이 되고 따라서 10을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2 곱하기 10에 20 더하기 50에서 70이 될 거고 얘는 30 더하기 40에서 70이 되죠. 그죠? 둘 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정신이 없나. 각이 같으니까, 여기는 이게 70이면 얘는 당연히 70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